안녕하세요. 강연의 날개입니다. 오늘은 CS 강사 자격증 과정 오리엔테이션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문가 양성 윙스 프로그램은요, 좀 바쁘신 분들에게 특성화되어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자격증 과정은 정식 등록 자격증이고요. 또 이 과정을 수료하시는 분들은 진단지를 평생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최초로 평생 2시의 힐링 스터디를 제공드리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자, 사람을 찾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고 계세요? 또는 이직이나 승진, 그런데 시간이 없으세요? 지금은 평생 직장의 시대가 아니라 평생 직업의 시대입니다. 엔잡너를 꿈꾸시거나 평소에 글을 쓰기를 좋아하시다, 컨텐츠 만드는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이 과정은 쌍방향 수업으로요, 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정말 실감나게 하는 것처럼 생생한 함께 화상이지만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욱 좋고요. 특별히 평생 스터디를 제공해 드립니다. 2시에 시간만 되신다면 얼마든지 심리적인 거,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까지 더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특별히 이 과정은 전문가 양성 특성만의 5명 이내의 소수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 코칭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양성의 절호의 찬스, 20년 동안의 노하우를 소수 코칭으로만, 핵심적인 것으로만 녹여서 드리는 과정입니다. 수강 신청은 예약으로 카톡에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해서 24만 9천 원의 아주 착한 교육비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혜택으로는 CS 강사 자격증 1급을 받으실 수 있고요. 특별히 표정훈련에서 저희 전문가 양성에서 특별히 제작한 꽃기호송, 자체 개발한 그런 얼굴 표정훈련입니다. 그 동영상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회의를 하시든지 교육을 하실 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시의 힐링 스터디, 평생 스터디할 수 있는 과정이고요. 또한 고객 서비스 진단지를 무료로 드리기 때문에 계속 프린트물로만 평생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진단지 과정은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메일로 공유를 한다든지 공유하는 사이트에 올리시면 안 되고요. 프린트해서 고객과 또는 상담하시는 내담자와 평생 학생들과 나눌 수 있는 진단지입니다. 수료 후에는 이 지금 보셨던 모든 자료들을 공유해 드리고요. 또 카페에서 또 자료를 공유해 드리는 그런 혜택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자세한 커리큘럼을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4시간에 구성이 되어 있지만 핵심, 요약, 그것도 소수로만 코칭해 드리는, 아무데서나 들을 수 없는 핵심의 비법을 공유해 드립니다. 자, CS 강사 자격증 커리큘럼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1교시에는요, 여러분 진단지, 고객 응대 성향이 맞으신지 진단지를 한번 풀어보면서 정말 나 또는 내가 만나는 고객에 대한 성향 또는 사내 강사의 성향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직업, 여러분 꿈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고객과 손님의 차이를 아시나요? 이 CS 마인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에서 1교시를 다룰 겁니다. 2교시에서는요, 신입사원들의 여러 이야기를 다뤄보면서 그 어려운 점, 특별히 에티켓, 비즈니스 매너 이런 부분에서 인사, 바디랭귀지, 소개, 또 항공사나 호텔에서 배울 수 있는 인사의 비법, 인사 자세, 대기 자세, 상황별 인사의 방법 등을 다룰 것이고요. 3교시에서는 악수, 악수가 왜 중요한지, 명함, 프로토콜 명함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맞는 건지, 비즈니스 매너의 핵심적인 요소, 물건 수수, 자동차의 상석, 여러분들 비즈니스의 기본은 바로 상석입니다. 많은 외교관들이 중요시 여기는 그 비즈니스의 중요한 그 첫 발은 바로 의전이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거고요. 또 직장 내 어떤 복장,
비즈니스 가장 핵심적인 부분, 또 표정. 표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표정 연습, 훈련, 트레이닝인데요. 저희 전문가 양성 윙스에서 자체 개발한 꽃교성 궁금하시죠? 아무에게도 여러분 드리지 않는 그런 꽃교성 그런 연습할 수 있는 툴을 또한 드립니다. 말의 중요성, 수용의 대화, 전화 예절 프로세스, 또 요즘에는 카톡으로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라든지 컴플레인, 가장 중요한 컴플레인 핸들링의 집중적인 심리적인 요소, 히트 비법으로 여러분들 안내해 드릴 겁니다. 컴플레인 핸들링 대처,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자격증을 수용하시기까지의 프로세스까지 안내해 드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줌 실시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시죠? 링크를 따라서 들어오시기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줌으로 같은 그 시간 동시대 때 만나서 코칭을 받으시게 됩니다. CS 강사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고객 만족의 약자입니다. 고객의 니즈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고객 만족, 서비스의 기본이 무엇인지, 비즈니스 매너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수 있는 그런 과정이시고요. 자기 개발, 상담, 혹시 취업, 엔잡, 튜터, 이런 요즘 4차 산업의 키워드에 관심이 있으시나요? 꼭 여러분들 들으셔야 되는 자격증 과정입니다. 특별히 진단지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나는 커리어를 업하고 싶어요. 특별히 조금 소수 코칭으로 특별한 그런 교육을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께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후기를 보시면요.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핵심을 배웠다. 3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을 들여서도 꼭 들어야 되는 강의다. 이렇게 정말 칭찬을 해주신 여러 강사님들 피드백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강연의 날개님을 만나서 큰 인생의 반환점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신 또 강사님도 계셨고요. 실제로 꾸미지 않았습니다. 여러 강사님들께서 주신 그대로 여러분께 이렇게 공개해드립니다. 기존에 알고 있었던 디스크는 수박 겉핥기에 불과했어요. 할 정도로 많은 좋은 반응을 주셨고요. 특별히 CS를 받으셨던 그런 강사님들 중에서는 심지어 면접까지 힌트를 얻어서 바로 그 다음날 출근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실제 실화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연의 날개는요, 여러 20년 동안 기업 교육의 노하우와 방송 출연의 경험을 가지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전수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자, 전문가 양성 윙스에서 CS 강사 과정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면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또 가르치는 강사진의 경력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분들께 적극 추천해 드릴게요. 시간이 바빠서 자격증 코스를 못해요. 나 해외인데 좀 자격증 따고 싶은데요. 어떻게 갈 수는 없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유튜브 활동도 좀 하고 싶고요. 요즘에는 인플루언서 기능이나 있는데 좀 궁금합니다. 나이도 있고 좀 조용히 커리어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 여기 보시면요. 발행 기관은 한국기업인재연구소이면서 자격 뭐, 명 CS 강사 1급 자격증이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 등록된, 인증된 자격증입니다. 자, 여러분, 이 CS 강사 자격증에 꼭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날개, 날개.